활기차게 빛나는 웃음꽃이 넘치는 대한민국의 젊음이 꿈꾼다 자충 웃음꽃. 자, 우리 라니 MC부터 자기소개 해줄까요? 네, 안녕하세요. 웃음꽃이 절로 나오는 나란입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활기차게 빛나는 김은정입니다. 네, 다 활기차네요. 네. 네, 멘트를 모방하고 있어요. 자, 켄트 김입니다. 반갑고요. 뭐죠, 갑자기? 네. 아, 쑥스러워라. 아, 쑥스러워라. 자, 이번, 오늘은, 네. 꽃밭이네요. 역시, 여자가, 네. 여자 게스트 나오면 이렇게 태도가 달라질 것 같은데, 네. 이름이 독특합니다. 플립. 유 플립이에요. 아우. 성이 유예요. 유 플립. 꽃잎은 어디 갔을까요? 여기! 꽃잎 플립. 아, 예. 네. 예, 참. 그, 트로트 가수예요. 아, 그래요? 방년 22세. 본인이 하면 안 되나요? 아, 예, 예. 네. 본인이. 왜 그래요? 네, 네, 계속 조용히 하고 있었는데요. 네. 힘들어요. 네, 저는 파릇파릇한, 당당하고 웃음이 넘치는 유플립입니다. 반갑습니다. 아니, 우리 MC들보다 더 잘하는 것 같아. 그러니까. 이게 뭐지? 아, 근데 자기 위압감 느끼고요. 네. 어, 역시 다르다. 아, 네. 음악도 나오고요. 네. 아, 플립 씨 이름이 본명은 아니죠? 네, 본명은 아니고요. 아. 이제 대표님께서 지어주신 예명입니다. 뭔가 의미는 있나요? 의미는 있고. 파릇파릇하고 선진보다 덜 촌스럽고. 아, 그다음, 선진이 본명? 네, 선진이 본명입니다. 빛날 성, 떨칠진, 이웃 선진이 본명이고요. 플립이라는 이름은 파릇파릇하고 멋지게 뻗어나가라는 의미에서 대표님께서 지어주신 대표님 이름입니다. 대표님 되게 멋있으신 분이네요. 네. 그렇구나. 알겠습니다. 대표님이 남자인가요, 여자인가요? 아, 대표님은 여자분이세요. 아, 여자분이요? 네, 그래서 이제 꼼꼼하게 저를 많이 케어해 주시죠. 꼼꼼하게 막 네. 살 찔까? 네, 다이어트도 관리 많이 해 주시고 이제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 나라의 MC도 우리 원래 미스 코리아 미코 출신이잖아요. 근데 그 참 이게 그러네요. 저 잠시 지금 외출 나왔어요. 정신병. 옷이 굉장히 이게 원래 되게 날씬하고 어마어마하게 글래머러스한데 인간미 있게 이런 게 좋은 거 아닌가요? 지금 비현실적이에요. 이런 사람이 있어요 세상에. 이번 방송의 컨셉은 많은 시청자들로 하여금 가정에서 불화가 일어나기 위한 방송입니다. 네? 그건 무슨 말이죠? 집에서 보면서 이제 남편들이 봐라 이렇게 살 빼라 이거 하면서. 아니, 현실은 저고요. 비현실. 네. 둘 다 비현실이에요, 그냥. 네, 여자 셋을 모아두니까는 다들 이제 몸매 가지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고 방송 진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네, 다이어트 얘기가. 네, 그렇죠, 그렇죠. 네, 이따가 다이어트에 대해서도 물어볼게요. 네. 근데 네? 네, 얘기하세요. 활동할 때 그런 거 많이 제약을 하지 않나요? 막 못하게 하고 먹는 것도 못하게 하고. 그렇죠. 일단은 먹는 거 못 먹고 하고 싶은 거 못 하고 보고 싶은 거 못 보고 경험하는 거 적고 일단 너무 많아요. 이제 얘기하자면 정말 끝이 없을 것 같아요. 좋아요. 네, 친구도 마음대로 못 만날 그렇죠. 것 같고. 그렇죠. 그거는 기본이고요. 친구는 만나요? 친구가 없어요. 근데 친구가 없는데 더 없어졌어요. 아, 그래도 이게 막 하고 싶은 어떻게 가수를 또 하겠다는 어떻게 말. 가수를 또 꿈꾸게 된. 네. 네, 그 얘기는 이제 제가 고등학교 때도 그렇고 중학교 때도 그렇고 어렸을 때부터 공부에 취미가 없었어요. 공부에 손을 놓은 거는 초등학교 때인 것 같아요. 아이고. 네. 그래서 저는 초등학교 3학년 때 수학 시험을 치는데 애들이 산수. 네, 산수를 하는데 애들이 이제 수학 30점 맞고 뭐 20점 맞고 50점 맞은 애들이 우는 거예요. 나 점수 너무 작게 나왔다고 엄마한테 혼나겠다고 어쩌냐고. 전 걔네들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 근데 이제 애들이 이렇게 한 명이 우니까 다 우니까 저도 울어야 될 것 같아서 막 우는 척을 하고 그때부터 연기의 소질을 알지 않았나 싶은 그런 곳에서요. 네. 네. 이렇게 하고 이제 중학교, 고등학교 이렇게 다녔는데요. 잠깐 그 네. 가기 전에 어렸을 적에 부모님은 그 뭐 일찍 이제 공부를 포기했다고 그랬는데 네. 부모님이 뭐라고 안 그랬나요? 네, 공부에 터치는 많이 하지 않으셨습니다. 굉장히 개방적인. 네, 되게 개방적이었고 또 이제 제가 개방적으로 행동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휘어잡을 실수. 말괄량이었네요. 네, 말괄량의 소녀였어요. 좀 더 구체적으로. 좀 더 구체적으로. 가장 기억이. 뭐 하고 싶은 거 있다, 사고 싶은 거 있다,
뭐든지 무슨 일을 해서라도 했어요. 바닥에 들어 눕거나 아니면 아이고 제일 싫어 그런 종이에다가 사고 싶은 걸 적어가지고 온 방문에 붙여놨어요. 아~ 하루 종일. 그리고 아빠한테 편지를 썼어요. 구구절절하게. 아, 그리고 그렇게 해서 아빠는 딸바보? 아빠는 딸바보. 그렇게 해서 모든 걸 얻어냈습니다. 저도 좀 그랬어야 됐는데 저는 진짜 말을 잘 들었거든요. 아~ 하지 말란 거 안 하고. 친구도 말 잘 듣고 있나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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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용이니까. 그러다가 이제 네 뭐가... 그렇게 해서 이제 중학교도 들어가고 고등학교도 들어갔는데요. 그때도 이제 화보비랑 이제 빠이빠이. 화보비랑 전혀 빠이빠이. 항상 이제 독특했던 것 같아요. 막 교복도 예쁘게 입고 싶고 남들보다 더 돋보이고 싶고 사람들 앞에 나서는 걸 좋아하는 당당하게 서는 게 항상 전교 꼴찌. 네, 항상 전교 꼴찌였어요. 고등학교 때도 항상 전교 꼴찌를 도맡아서 제가 했고요. 그러니까 배려심이 좋은 거네. 애들한테 그렇죠. 공부는 니네가 해라. 너는 공부가 해라. 너네는 공부해라. 나를 짓밟고 올라가라. 나는 다른 갈 길이 있으니. 그래서 풀림인가. 네, 그래가지고. 네, 그렇게 공부도 하고 했었는데. 공부를 안 하고. 네, 그렇게 하고 했었는데, 이제 어떤. 고등학생이 돼서. 네, 고등학생이 돼서. 가수가... 가수를 꿈꾸게 된 정확한 계기를 말씀을 드리자면. 네. 중요하죠. 제가, 네, 중요하죠. 전국 노래자랑에서 우수상을 받은 적이 있어요. 송이 아저씨. 네, 그래서 이제 전국 제가 노래자랑. 노래자랑. 네, 공부도 정말 못했었는데 제가 뭘 해야 되나. 진짜 나는 뭘 해먹고 이제 살아야 되나. 이제 고민을 많이 했어요. 왜냐면 제가 공부도 못하고 철부지에다가 막 하고 싶은 거 다 하려고 하고 그러니까 어른들이 이제 저한테 항상 말씀하셨죠. 너는 뭘 해먹고 살 거냐. 그래서 저도 공부. 남자는 싫어했어요 그때 중고등학교. 남자한테 별로 관심이 없었어요. 남자는 되게 따랐을 것 같은데. 아니에요, 별로 안 따랐어요. 아, 생각보다 별로 안 따르더라고요. 제가 너무 자부심이 강하고 아쉽죠. 좀 만나볼까. 아니 이 정도 부모인데 중고등학생 때 남자들 안 따랐다는 건 굉장히 성격적 결함이 있다는 겁니다. 아니에요, 지금 미모가 좀 많이 달라요. 전국 노래자랑 쳐보시면 알 수 있을 거예요. 아. 이, 지금 제 모습은 노력의 결과이지. 혹시 변화 비자를 만나셨나요? 변화 비자. 더 이상 이런 멘트는 안 됩니다. 어느 시절 변화 비자를 만나나요? 그래서 1년 사이에 저는 많이 변했고요. 안 됩니다. 이런 말 하면 안 됩니다. 네. 관리. 네, 그렇게 해서 저는 뭘 해야 되나 싶었는데, 이제. 제가 전국 노래자랑으로 네네 그것도 있고 아 저는 연예인을 해야 되겠다 하고 생각했어요. 왜요? 연예인들 보면 이제 TV를 보잖아요 집에서. 그러면 이제 막 화려하고 삐까뻔쩍하고 삐까뻔쩍하고 막 그들이 사는 살아있네. 삶 네 살아있네 네 그런 삶을 살고 싶었어요. 그래서 아 내가 할 수 있다 나도 저렇게 될 수 있다 이런 자부심도 강했고 하고 싶은 것도 많았고 근데 그들은 다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들이 원하는 삶을 저도 살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해서 가수를 꿈꾸게 된 것 같고 근데 뭔가 이렇게 아, 그런 걸 하면서 내가 아, 노래는 진짜 잘하는 것 같아 이런 생각을 했어요? 아니면 그냥 그 뭔가 좋아서? 좋아서 했어요. 처음에는 좋아서 했는데 이게 상을 또 받으니까 우수상도 받고 네. 대상도 잘하겠네. 받고. 그럼 저는 노래를 잘한다고 생각했고 저는 할 수 있다 생각했고 잘한다고 생각을 했어요. 노래 한번, 지금 이 순간 네. 노래 한번 들어볼까요? 지금 네. 자 노래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그럼 또 제가 노래가 있으니까 네. 타이틀곡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사비 부분으로 1, 2, 1, 2, 3, 4 봐주세요 봐주세요 오늘 한 번만 봐주세요 봐주세요 오빠 사랑해요 봐주세요 봐주세요 내 마음을 아주세요 처음이에요 사랑해 오빠 와 오빠가 직접 우는 소리가 여기까지 들리는 것 같아요. 네 진짜 이런 것 같아. 네. 아, 나도 옆에서 너무 빨랐어요. 아, 진짜 이거 가정 불화 방송 아니에요? 근데 이거는 끼가 있는 것과 노래를 잘하는 것 이혼을 조장하는 방송. 아 진짜요? 네. 끼가 어떤 다른 것 같아요? 이렇게 끼는 이렇게 부리잖아요. 그런데 노래는 듣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뭐가 제가 나가서 잘 안 됐어요. 왜 잘 안 되냐? 제가 노래를 못하니까요. 아, 언제? 끼는 많은데 노래가 네. 잘 안 된다 이런 말인 거예요? 끼는 많은데 노래가 잘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잘 받쳐주지 않으니까 회사에서 힘들게 어렵게 잡은 방송도 이제 저를 모니터해보고 얘는 안 된다 연습 더해서 와라 막 이렇게 되고 뭘 그렇게 또 그렇게 해서 이제
방송도 지금 못했고요. 가수로 직업은 나왔지만 그러니까 데뷔한 게 2015년 1월 23일 날 데뷔를 하고 네. 그 이제 뭐 한 1년 정도 지났는데 네. 그 와중에 이제 기분. 방송이 많이 없었다. 네, 거의 없었어요. 스케줄도 거의 없고 왜냐 제가 우리가 오랜만에 첫 방송이네요. 오! 네. 오! 감사합니다. 우리 가수들은 이래에 이 어마어마한 마돈나 같은 가수를 섭외하는 건데 찾아내는데 우리가 좀 뭐가 있죠. 네, 흑역사를 남기고 있습니다. 네. 아하, 그렇구나. 이 타임에 우리 은정 MC도 또 한마디 또 뭐. 네. 노래를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아까 노래를 듣고 되게 노래에 취해서 지금 질문하려고 했던 거를 싹 잊어버렸어요. 네. 그만큼 이게 중독성 빠지세요. 죄송합니다. 오빠 사랑해요. 병원에 다시 들어가도록. 그래서 우수상 대상 네. 받고 노래 자랑에서 상을 받고 그 다음에 이제 확신이 생긴 거네요. 네, 제가 확신이 생겼죠. 그래서. 아빠, 저 가수를 하고 싶어요. 저 실용음악학원에 보내주세요. 저 연예기획사에 들어갈 거예요. 아버지 말. 네, 아버지 그렇게 얘기했더니 어. 아버지가. 내가 아버지 뭐 하시나. 너 서울에 가서 서울 애들이 때려도 나 죽었어 하고 그냥 맡고 있을 자신 있냐. 아이, 고향 거제도라면서요. 아빠 리얼리티 하게. 아빠 리얼리티 시작합니다. 니 서울 올라가가지고 서울 애들이 때려도 그냥 나 죽었어 하고 맡고 있을 자신 있나? 그때 뭐라고 했죠? 아 자신 있다니까! 나 할 수 있다고! 아 진짜! 아, 왜 이렇게 내 말 안 들어주는데! 아, 할 수 있다니까! 와, 갑자기 깨졌습니다. 아, 선생님! 아, 네, 맞고만 있으면 어떡해요. 풀리면 버려줘! 아 제가 이렇게 입만 열면 이미지가 깨집니다. 그래서? 아니에요. 매력 있어요. 완전. 네, 그렇게 역시 해서. 모든 여자는 본래의 모습이 따로 있는 거예요. 신랑 오빠들이 일어났어요. 지금 사투리 듣고. 네, 와. 그래서 부산에서 이제 거제까지 왔다 갔다 하면서 고속버스를 타고 실용음악학원에 다녔어요. 아, 거제도에서 부산으로? 네. 꽤 멀어요, 거기. 그니까. 실용음악학원에 다니면서 이제 오디션을 봤어요. 오디션 이제 막 서울에서 내려오거든요. 네. 기획사 사장님들, 뭐 PD님들. 그럼 내려오시면 이제 오디션을 보고. 그렇게 해서 몇 번 오디션을 봤는데, 2013년에 참 많이 이뤘던 것 같아요. 전국 노래자랑부터 시작해서 뭐 유랑극단, 그리고 뭐 학원 들어가서 오디션을 합격했어요. 또. 몇 달 안 돼서 바로. 역시 13년도가 좋아요. 저도 13년 미스코리아거든요. 하여간. 우리가 그래. 야, 우리도. 잘만났네. 2016년도가 좋아. 16년도. 네. 그쵸. 대박이야, 올해. 하이해가 네. 갈수록 좋아요. 16년에 13년도처럼 다시 번호 네. 이렇게 보세요. 맞아요. 이번 연도는 저의 해가 될 거예요. 어, 맞아요. 우리의 해. 우리의 해. 아, 우리의 해. 신났다. 우리 작품 오늘의 해. 한번 칠까요?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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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우. 와. 좋았어, 좋았어. 그래서 네. 시청자 여러분, 우리는 집에서도 한 번씩 해보세요. 네, 하이파이브! 아, 사모님들, 부모님들 뭐 다 자식들과 같이 재밌습니다. 가끔씩 하이파이브 아무 이유 없이 네. 밥 먹다가 그냥 기분 업 되는 그냥 그래서 그렇게 회사에 발탁이 됐어요. 알아서 잡아가고 있어. 우리끼리 얘기하는데 모니터를 해보니까 정신이 없더라고요. 아, 그래서 우리처럼 네, 저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얘기를 해야겠다고. 어, 맞아. 안 그래도 우리는 뭐 네. 원래 정신이 다 좀 나가서 들어왔어요. 괜찮아요. 지금. 네. 네, 그래서 발탁이 됐습니다. 환자 발탁이 네. 돼서 회사는 그때 규모가 크지 않았어요. 그래도 저는 아 내가 잘하면 되지. 나 할 수 있어. 뭐 내가 잘하면 되지. 뭐 회사 중요해? 이렇게 이런 생각으로 올라왔는데 올라와서 보니. 이제 연습생 생활이 시작됐죠. 두둥 두둥 연습생 생활이 어떻게 시작됐냐. 제가 고등학교를 중퇴하고 올라왔습니다. 고등학교를 몇 달 남기지 않고 2013년인가? 13년에 뭐가 다 잘 됐으니까 13년. 네. 네, 그때 7월 15일 날 고등학교를 중퇴하고 아. 이제 연습생 생활을 시작했어요. 그게 어마어마한 결정인데. 정말 어마어마한 부모님은 결정이었죠. 어떻게 받아들였어요? 아까 안 된다고 하고 네, 아. 그렇게 막 그런 식으로 했지만 제가 아까 아버지의 리얼리티를 보여드린 것처럼 그런 배경을 겪고 나서 그렇게 올라갔는데요. 네. 쉽지 않죠. 그렇죠. 연습생을 했는데 제가 정말 막 그랬잖아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사고 싶은 것도 많았고 제가 정말 사고 싶은 게 많아가지고 막 뭘 사고 싶었어요?
천체 그냥 막 오만 걸 다 사고 싶었어요. 막 패션 유행하는 패션부터 시작해서 막 내가 사고 싶다 하는 거 엄청 많았어요. 명품도 갖고 싶었고 그 어린 나이에 그래서 중학교 때부터 알바를 아니 지금은 뭘 걸쳐도 이뻐 지금은 그리고 살 권리가 있어. 뭐야 그게 아유, 살 권리 사주진 못할 만큼 살 권리가 이렇게까지 되기까지 정말 많은 노력이 필요했습니다. 아 이렇게까지 되기라면 뭐 몸매? 네, 몸매 관리. 아~ 또 몸매. 어디? 우리 몸매 얘기는 나중에 할까요? 아, 예. 그래서. 그래서 하던 얘기가? 네, 그래서 막 사고 싶은 게 많았는데. 네, 알바도 참 많이 했다는 얘기를 하고 싶었는데 시간이 좀 지내가지고 아니, 뭐 편의점 알바, 전단지 알바, 주차장 알바, 백화점 알바, 식당 아, 알바, 서빙 알바, 레스토랑 알바. 그다음 또 뭐 있지? 그 다음에 엄마 가게 도와준 알바. 근데 알바를 되게 짧게 했나봐요. 굉장히 아이 많은데. 몇 달 몇 달 간격으로 아, 되게 많이 했었습니다. 아, 뭐 카페 알바도. 여러 가지 경험을. 서울 올라오기 전에. 네, 제가 또 그 알바를 많이 해본 게 빨리 큰 세상에 나가서 많은 걸 경험해보고 싶고 빨리 어른이 되고 싶었어요. 돈도 벌고 싶고 하고 싶은 것도 많았고 사고 싶은 것도 많았기 때문에 그렇게 알바를 많이 욕심이 해볼 많구만.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욕심 네. 많네. 그렇게 욕심이 많았던 게. 그래서 애도 잘할 것 같아. 애도 잘나서 애도 막 잘 키울 것 같아. 애도 막 욕심 많게 여러 명 낳을 것 같아. 아니에요. 저는 저 같은 딸이 나올까 봐 무서워서 애를 안 낳으려고 해요. 아니 꼭 제 같은 딸 나와가지고 고생하게 되죠. 아 기대된다. 나 왜 저는 저 같은 딸 낳고 싶은데? 아. 네, 꼭 놓으시고요. 네. 네. 네, 아주 계속 없는 방법이 있습니다, 지금. 네. 나 같은 딸이 네. 제일 좋지. 그렇게 해서, 그럼 제가 그렇게 욕심을 많이 부렸던 턱에 이렇게 연습생이 됐던 것 같아요. 근데 그래도 힘들었잖아요, 연습생. 네, 그렇죠. 연습생도 정말 고난했고. 힘들고 고난했는데. 사투리 절로 나오게 하는 막 그런. 아, 사투리는 정말 절로 혼자서 많이 화를 냈어요. 많이 화를 내니까 많이 다듬어지더라고요, 제가. 네, 마음이. 멋진 말이다. 네. 자아성찰한 거야? 네, 자아성찰. 정말 관찰이 중요했다는 걸 또 한 번 느끼는 날이었어요. 연습생 그 생활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시고. 그러니까. 연습생 생활. 힘들었던 것들. 일단 처음에 딱 갔는데 제가 이제 걸그룹으로 아니. 시작을 했기 때문에 아, 걸그룹으로 네. 시작했어요? 몇 명 있었어요. 이제 여자 선배님들이죠. 이제 제가 제일 막내였고 그때 몇 살? 그때 19살이었는데도 제가 제일 막내였어요. 네네. 그래서 이제 가서 텃세 막 부리고 그랬거든요. 아, 텃세는 그래도 대표님이 왕따 시키지 말라는 말 때문에 그렇게 텃세는 심하지 않았지만 그래도 그 선배님들은 알고 계시던 사람 분들이 눈치를 엄청 줬나 보다. 이제 저는 포장을 이제 잘 모르니까 사이에 낄 수 없는 것들도 많았고 그런 일들도 많았고 그다음에 이제 저는 또 사투리를 고쳐야 하고 다이어트 10kg 이상 했어야 됐고 또 뭐 했었지? 또 핸드폰 압수해. 뭐 다 뻔할 거예요. 걸그룹들 보시면 하는 거 저도 다 했습니다. 아, 진짜 화려해 보이지만 이면은 네. 그 이면들이 이제 알고 나니까 감당이 안 되게 힘든 거예요. 아, 제가 생각했던 화려한 삶들은 그렇지, 이게 아니었는데 그렇지. 그렇게 되기까지의 그 뒤에 있는 그 힘든, 그 아픔, 짜증나고 그 고통. 오 마이 갓. 휴대폰 쓰고 싶은데 못 쓰게 하고, 먹고 싶은데 못 먹게 하고. 정말 저는 자유로웠거든요. 막 새벽 1시에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 막 그러던 아이였는데. 그런 얘기 하지 마. 네. 아, 부럽다. 편집해 주시나요? 네. 편집은 없습니다. 네, 네, 그러던 아이. 악마의 편집도 없습니다, 우리는. 근데 아이돌에서 어떻게 또 트롯, 세미트롯 가수로. 네, 그것도 너무 힘들었고 또 합숙하기도 너무 힘든 거예요. 합숙됐구나. 저 혼자만의 확고한 그 생각들과 행동들이 너무 강한데 이거를 맞춰가기도 너무 힘들었고 합숙해서 이거 뭐가 힘들었나요? 그래서 합숙하면서 이제 같이 자고 같이 하고 막 같이 다 하잖아요. 이제 그것들이 너무 힘든 거예요. 뭘 하는 건지 잘 얘기해야 되는지 밀폐지기 때문에 같이 뭐를... 춤을 춰야 하고 같이 노래를 맞춰야 하고 같이 화음을 맞춰야 하고 호흡하는 거, 화합하는 거. 같이 다이어트하고. 네, 같이 다이어트하고 뭐든지 같이 해야 돼요. 군대처럼. 그게 너무 힘든 거예요. 숙소 방이 하나인가요? 숙소 방도 하나였어요. 아이고. 빅 원룸. 네, 빅 원룸. 보니까 성격도 되게 독특하신 것 같은데. 네, 성격도 유별 나고. 유발. 네, 유발 나고. 유발. 네. 신발 생각나서. 유발. 네, 네. 그래가지고. 막 대표님께 말씀을 드렸어요. 저희가 또 노래도 많이 딸렸고요. 데뷔도 빨리 하고 싶었던 그 욕심. 빨리 데뷔하고 싶었던 욕심. 더러워서 못하겠다? 내가
이제 여기 연습생 들어왔는데 연습생까지 이뤘어요. 제 꿈이 원래 연습생이었거든요. 꿈이 연습생. 네, 저는 차근차근히 꿈을 작게 잡아서 그걸 이루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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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자 하는 그런 마인드였어요. 그것도 괜찮네요. 제 꿈은 실용음악학원에 가는 거였고 실용음악학원에 다니면서 이제 연습생이 되는 거였고 오디션을 붙고 연습생. 네, 오케이. 연습생이 되면서 데뷔를 하는 거였어요. 그때 근데. 제 꿈은. 합숙생이 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데뷔를 해야겠다는 생각에 대표님한테 대표님께 말씀드렸죠. 대표님. 대표님, 저는 너무 이제 같이 하려다 보니 민폐가 제가 많이 됩니다. 왜냐면 저는 연습생 기간도 짧고 많이 부족하고 또 같이 맞춰야 되는데 제가 그런 부분들이 너무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예전에 전국 노래자랑에서 우수상을 탄 경험도 있고 유랑극단에서 대상을 탄 경험도 있습니다. 저는 뽕끼가 있고 트로트를 잘할 수 있는 자신이 있습니다. 저는 끼가 많기 때문에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서 트로트로 바꾼 거예요. 그러면 그렇죠. 자기 스스로? 그렇죠. 자기 스스로 나는 네. 이제 걸그룹 안 하겠다. 네, 빨리 돈을 벌고 싶은 마음도 있었어요. 근데 왜 트로트를 꼭 생각한 거예요? 뭐 그냥 솔로 가수도 있잖아요. 솔로 가수를 하려면 또 저는 더 준비가 많이 필요하고 상세하게 준비를 해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왜냐면 트로트는 아마추어 때 이제 해본 실력이 있잖아요. 경험이 있고. 그러니까 그걸 바탕으로 저는 잘할 수 있다고 생각했고 했는데. 많은 준비가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거는 정말 잘못된 생각입니다. 뭐든지 정말 준비가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근데 가수도 그냥 가수보다 트로트 가수가 더 힘들다고 하던데 그렇지 않아요? 막 기교도 어려야 되고 그죠? 네 저는 네, 그거를 이제 제가 잘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렇게 할수록 또 문제가 많겠네요. 네 이제 그래서 데뷔를 그러니까 해서 그때 이제 건의를 들었는데 대표님이 바로 그래 이렇게 하셨나요? 대표님이 되게 쿨하셨어요. 그래서 쿨한 여자, 쿨한 여자. 네 그래 그때 말씀을 저한테 하셨죠. 트로트는 더 힘들고 더 고난하고 정말 네가 버티기 힘들 거다. 그냥 차라리 더 연습을 해서 그냥 걸그룹 어떠냐? 네,로 나가는 게 어떠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지만 끝까지 전, 싫다고 또 냈었어요. 네. 솔로 하고 싶어. 종이로 다 써놓고 막 네. 방에. 아니요, 그렇진 않았지만. 어쩌면 그 합숙에 그게 더 힘들었기 때문이 아닐까요? 네, 그게 좀 컸던 것 같아요. 벗어나고 싶은 마음, 도망가고 싶은 마음. 그렇게 많이 괴롭혔어요, 사람들이? 아니요, 사람들이 괴롭히진 않았지만 저 자신이 힘들었어요. 사람들이 괴롭을 건 아니고 같이 네, 저 자신이 되니까.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렇구나. 안 맞으니까 성향이랑. 성향이 안 맞는 것보다는 이제 제가 거기서 버텨나가는 그 과정들이 그냥 많이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뭔가 그 아이돌 가수보다 내가 트롯 쪽 내가 원래 그 상 네. 받고 내가 사람들한테 주목받았던 모습은 이거라고 생각했으니까 네 그래서 또 잘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고 벗어나고 싶은 마음도 있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회사와 얘기가 잘 돼서 이제 트로트 세미 그렇게 된 게 얼마 정도 된 거예요? 그렇게 그렇게까지 세미 트로트 가수가 되기까지가 1년 반이 걸렸어요. 그러면 이제 트로트 가수로서 연습 기간은 또 얼마 정도가 아니요. 그랬어요? 연습 기간이 없었어요. 아, 그냥 바로, 그렇게 바로. 준비를 하면서 그게 이렇게 되면서 트로트 가수가 됐어요. 그렇게 1년 반 사이에. 그럼 데뷔한 지 지금 트로트 가수 데뷔한 작년, 게 2015년 1월 13일 데뷔. 네, 지금 1년 정도가 된 거네요. 넘은 거네. 네, 1년 조금 넘었는데요. 지금은 활동하면서 어때요? 지금 그 원하던 또 꿈의 스텝 바이 스텝이니까 연습생에서 또 트로트 네. 데뷔를 했잖아요. 네, 트로트 가수가 됐잖아요. 그런데 이제 또 방송을 많이 못했고 또 이제 음반 쪽으로는 또 잘 안 됐고 그래서 제가 또 예전에 그렇게 말씀드렸었잖아요. 초등학교 때부터 연기의 기질을 알아봤다고. 예, 예, 예. 또 그 전에도 제가 코끝을 했는데요. 네. 네. 제가 너무 솔직해요. 아, 그러니까. 괜찮아요. 네. 네. 이게 코끝을 한 것도 이제 화면에 예쁘게 보이고 싶어서 했어요. 손짓이 너무 예뻐요. 코끝? 네. 네. 그래서 화면에 예쁘게 보이고 싶고 또 연기자를 하려면 또 예뻐 보여야 되고 또 디테일하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연기자를 그때도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이제는 연기자 쪽으로 좀 방향을 틀어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트로트 가수이기도 하지만 연기자로서. 네. 연기 공부도 하고 있어요 지금? 네 이제 연기 레슨은 다음 주부터 배울 예정이고요. 잘하실 것 같아요. 아유, 스스로 혼자 막 영상 보면서 막 따라해보고 그래요? 네 따라해본 적도 있는 것 같아요. 한번 멋진 연기 한번. 어디 한번. 멋진 연기.
그러면 제가 드라마 연기 말고 아, 뮤지컬. 오케이, 와. 좋아. 음악이 가수니까 좋아, 좋아. 뮤지컬에서 혹시 알돈자 아세요? 알돈자. 네. 알돈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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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창녀. 아, 알돈자. 창녀 네. 역할의 부분을 얘기하는 게 있어요. 창녀 역할에? 네. 아, 그거 알아요. 네, 그 부분을 잠깐. 엄마 얼굴도 몰라 날 버리고 간 여자 죽고 배고파 울지도 못했어 까지 하겠습니다. 아~ 뭐가 그냥 시키면 톡 나오네. 이 건드리면 나온다는 네. 이 끼. 어, 그니까 끼가 아주 막 넘쳐서. 우리 그 김정 MC가 원래 연연과예요. 연연과. 아, 연연과. 아, 그래서 지금 연기를 시킬까? 아, 하지 마세요. 네, 단호하기입니다. 연기. 각효할게요. 지금 이 순간 뭐 이렇게 뭐 질문 뭐 아무나. 아, 그러면은 거울 앞에서도 해보고. 그러죠. 네, 거울 앞에서 이제 끼를 많이 부려요. 막 이렇게 해도 예쁜가, 뭐 이렇게 하면 예쁜가, 뭐 이렇게 하면. 네, 괜히 막 거울 앞에서 혼자 CF 남성이 되는 듯. 우리 김우정 MC가 항상 주로 하는 거 아닌가요? 아, 이제 거울 앞에서는 못해요, 민망해서. 아, 그냥 사람 앞에서. 사람 앞에서. 저는 거울 앞에 있을 때 제일 솔직해지는 것 같아요. 막 욕도 하고 막 화나면. 그것도 뭐 웃기도 해보고, 뭐 솔직하게 질문도 해보고 저한테. 다른 사람이 보면 정신 나간 여자라고 그래요. 그렇죠. 그렇게 보시면 거울 앞에서 막 정신, 야, 정신 나간 여자. 그렇지만 그렇구나. 혼자 있을 때 하죠. 그러니까. 자기와 대화를 하는 여자네요. 유피드라는 사람은. 네, 저와 대화를 해야지 뭔가 이렇게 해결이 되는 것 같아요. 그거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관찰이 중요하다는 것도. 명상. 네. 사실 명상. 거울 보고 이렇게 자기가 얘기하기 쉽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저만 해도 지금 민망해서 잘 못하는데. 한번 해봤는데 쉽지 않더라고요. 왜? 요즘 거울 보면 도망가고 싶더라고요. 그런 친구가 옵니다. 여러분 모두. 잘 모르겠네요. 어느 순간 거울이 싫어져. 예전에는 막 거울만 보고 싶은데 어느 순간 그게 와요. 뭐 어쨌건 안다만 네, 미래는 다음 얘기를 할 거고. 네, 아직 풀릴지. 네. 우리 풀립 같은 경우는 그러면 합숙이 이제 안 하게 되고 이제는 개인 생활을 하는 빅 건가요? 원룸에서 혼자 있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아니요. 그래도 이제 제가 데뷔를 하고 싶었던 이유도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벗어나고 싶은 이유도 있었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데뷔를 했다고 해서 그 생활들이 끝나지 않았어요. 여전히 핸드폰도 없고 SNS도 없고 합숙도 하고 있고요. 저희가 원래 우리 방송 전에 우리 MC 두 분이랑 최소한 한 번씩 통화를 해가지고 조금 이렇게 서로 알게 하려고 했는데 번호가 없는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전화가 없대. 그래서 이게 무슨 소리냐. 왜 전화가 없냐. 이게 지금 뭐 1900년대도 아니고. 근데 정말 없으시네요. 진짜 네, 정말 없습니다. 소통을 어떻게 해요, 사람들과? 페북 모르겠네요, 페북. 인스타그램. 인스타그램, 페북은 알아요. 이제 회사, 알지만 알지. 네, 회사에서 관리를 해주시고요. 저는 이제 한 번씩 들어가서 모니터 한 번. 아, 이런 사람이 이렇게 댓글을 달았구나. 이렇게. 아, 어떻게 사야지? 참. 근데 또 이렇게 하니까 또 사라지더라고요. 그렇게 하면서 이제 제가 또 가방끈이 짧잖아요, 남들보다는. 그래서 제가 좀 무식해요. 그래서 단어 선택도 저렴하고 또 단어의 선택의 폭이 좁아요. 전혀 안 그런데. 그리고 또 그러니까. 말귀도 잘 못 알아듣는 것 같아요. 이해력도 조금 부족하고. 저는 가방끈이 좀 좋아도 그래요. 아니요, 되게 재치 있으시던데. 가방끈 가죽 제가 가방. 모니터 가죽 가방 쓰세요? 열심히 했는데 되게 재치 있어요. 가죽 가방? 아, 그래요? 하버드 대에 간 이유가 있구나 하고 또 알았습니다. 아. 뭘 보고요? 재치가 있으시고. 아, 그랬구나. 재치하니까 재치? 쥐치가 먹고 싶네요. 쥐포, 노력중이신가요? 네, 진행하시고요. 네. 쥐치가 뭔가요? 쥐치. 어디였더라, 우리? 예? 아, 그거 SNS, 페북, 네, 그리고 책. 네, 그래도 연습생 생활과 다르지 않는 삶을 여전히 살고 있고요. 본인 가방끈이 짧지만 공부를 많이 한다, 이거. 네, 가방끈이 짧지만 공부를... 제가 좀 이렇게 정신이 없죠? 괜찮아요. 익숙해질 거예요. 공부. 네, 그래서 제가 이제 가방끈이 짧고 무식하고 또 단어 선택이 저렴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제가 공부를 이제 여기 와서 좀 해야겠다고 또 생각을 하고 또 회사에서도 이렇게 책을 봐라 이렇게 또 이렇게 해주셨어요. 요즘 무슨 책을 보고 있어요?
요즘에는 답답한 대화를 푸는 법이라는 책을 보고 그 책 좀 빌려주실래요? 아, 근데 말하는 톤이 되게 아나운서 같아요. 네, 이것도 제가 교육을 받은 거예요. 네, 제가 사투리를 고치다 보니까. 사투리도 전혀 느껴지지 않고. 아, 정말 다행입니다. 다행입니다. 얘기를 하다 보니까 뭐 저렴하게 얘기를 하면 안 되니까 또 입니다, 입니다, 뭐 씁니다, 씁니다 이렇게 교육을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게 몸에 배다 보니까 평소 하루 종일 그 말투이에요? 네. 근데 그 지금 방금 나는 무식하다, 네. 가방끈이 짧다, 네. 내 말 이게 선택이 저렴하다라는 말을 이렇게 당당하게 하기가 참 어려운 거예요. 맞아, 맞아. 네. 그걸 감추려고 하고 숨기려고 하는데 어쩌면 그걸 인정하는 것 자체가 되게 저는 아름답다라고 생각을 해요. 아, 인정을 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솔직히 빈 깡통인데 되게 허세 잡고 나는 되게 뭐 있는 척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것보다는 자기 자신을 인정하고 그렇기 때문에 나는 지금 더 책을 보고 싶다. 보고 있다. 이게 굉장히 건강한 젊음이고 가방끈이 길다고 해서 절대 품위가 높지는 않아요. 맞아, 맞아. 그러니까는 전혀 제가 보기엔 문제될 건 없습니다. 바로 그게 아, 바로 끼 같아요, 정말. 진짜. 자신감, 당당함, 굉장히 매력이 많아요. 감사합니다. 더 이상 할 말이 없네요, 그래서. 아이고, 우리 은정 MC가 질문이 있을 것 같은데. 네. 최근에 독립영화를 하나 찍었다고 들었는데, 아, 네. 어떤 거예요? 네, 독립영화를 하나 찍었는데, 우와. 이제. 제가 여주인공을 맡은 작은 영화였어요. 그런데 이제 이거를 계기로 삼아서 좀 더 연기 쪽으로 나가고 싶은 내용은 생각이에요. 어떤 내용이죠? 내용은 첫사랑을 못 잊은 여자의 얘긴데요. 첫사랑 해본 적 있어요? 아니요, 저는 아직까지. 그럼 감정 표현하기 쉽지 않았을 되게 건데. 어렵지. 그런데 이제 그 대본을 외웠어요, 완전. 이거를 어떻게 했냐면 하루에 10번 이상 저 혼자서 거울을 보고 상대 역까지 얘기하면서 얘기했어요. 레슨을 따로 받지 않았거든요, 이 영화를 찍을 때. 그렇게 몇 분짜리였어요? 몇 분짜리? 그렇게 길지 않은 영화였는데 몇 분짜리인지는 네네 아직. 뭔가 그 아, 아직 안 나왔나요? 네, 아직 개봉되지 않은 영화예요. 아, 개봉하나요? 네, 이제 개봉할 거예요. 5-6월 달에 개봉할 거예요. 5-6월 달에? 제 생일인데. 5-6월 달에? 아, 정말요? 생일 선물 달라는데요. 네, 가방으로 주시면 네, 됩니다. 초대권 주시고요. 네. 그러면 며칠 이걸 촬영을 했어요? 촬영은 한 달 정도 한 달? 한 달? 네. 한 달 안 되겠나? 한 2주? 2주? 네, 길게 잡아서 2주면 거의 10회차인데 촬영이 10번 했다는 건데 굉장히 많이 했네요. 네. 되게 많이 늘었겠다. 풀데이로? 아니요, 풀데이로 말고요. 이렇게 좀 쉬어서 2주 정도. 쉬엄쉬엄. 네. 아, 오케이. 근데 그럼 처음으로 이제 영상에 담기는 연기를 하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네. 제 생애 어땠어요? 처음에 연기. 설레이기도 하고 또 이제 또 제가 나오니까 뭐 못생기게 나온 거 저렇게 하면 내가 진짜 저렇게 못생겼구나 하는 생각도 들고 아 저렇게 하면 저런 표현이 나오구나 이렇게 지금 이 각도 이쁩니다. 이렇게 있어야겠다. 되게 여러 가지로 공부가 많이 됐을 것 같아요. 네, 정말 많이 배웠어요. 액션하고 네. 3초 있다가 연기를 해야 되더라고요. 그런 것도 배우고 거의 컷 하면 끝인 거 실전에서 배운 케이스네요. 정말, 정말 경험이 중요하다고 거기 가서 느낀 것 같아요. 역시 진정한 공부는 책에서 배우는 게 아니라 삶에서 배우는 거고 체험에서 배우는 거예요. 네, 맞아요. 진짜 우리도 저기 그저께 네 독립영화 찍었는데 라니 MC는 몸이 아파서 저는 알아보고 네. 지금 아직도 아파요. 네 옷이 환자분 아픈데 나왔고요. 여러분 기억해 주세요. 독립영화 근데 다 그럼 여기 지금 세 분 다 배우시네요 지금? 저희는 이제 3월 30일 날 상파울로 영화제 나가고 네. 국제영화제를 내기 위해서 만든 작품이기 때문에 저도 이 배우 대열에 섰어야 했는데 아쉽네요. 그러니까 우리 그 크레딧이 못 나오고 네. 나온다고 굉장히 말을 많이 했는데 허풍쟁이에요 제가 사실 어쨌거나 우리 유플립 이 가수이자 이제는 배우로 이제 하는데 경험을 두려워하지 않고 가방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인생은 가방 끈으로 하는 게 아니라 그 가방 안에 뭐가 들었느냐가 참 중요한 것 같아요. 네, 맞아 맞아. 우리 끈만 얘기를 하지 실제 안에 넣어보면 별거 없습니다. 그것보다는 지금 우리 예전에 풀립 사랑이라고 아세요? 최성수 씨가 불렀던 아, 또 여기서 둘이 안 맞는 거 아니야? 세대 차이 한번 느껴보나요? 풀
돌림사랑 이런 노래가 있었어요. 아, 나는 돌림. 전 모르게. 그리고 또 제가 이제 데뷔를 해서 많이 힘들었잖아요. 근데 또 여기에까지 있기에도 또 많이 힘들었지만 이렇게 결과를 만들어주신 대표님께 진짜 꼭 감사하고요. 대표님께 영상 편지. 네, 이건 지금 제가 보기에는 대표님을 위한 멘트인 것 같고. 제가 기회 드릴게요. 한 마디. 네. 네. 아, 대표님께요? 네. 아니, 대표님보다는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랑 엄마. 네, 엄마, 아빠. 사투리로 해요. 사투리를 또 제가 막 사투리를 갑자기 또 쓰라고 그러니까. 하면 잘 안 되더라고요. 이도 아니고 저도 아니고 맞아. 이렇게 되더라고요. 네, 엄마, 아빠 서울에 보내주셨는데 이렇게 힘든 결정이셨겠지만 제가 또 여기 와서 많은 거를 배웠고요. 많은 걸 경험했고 또 제 바람대로 큰 세상에 와서 많은 것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게 해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지금까지 계속 힘들었지만 이제는 앞으로 2016년에는 효도할 수 있는 유플립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화이팅! 멋있다. 근데 제가 보기에는 좋은 대표님을 만난 것 같아요. 네. 이 기획사도 저거 들어보면 굉장히 그 호러 같은 이야기를 많이 들어봤고 네. 특히 여자가 가수 한다고 했을 때 한국의 연예인 이 바닥이 우리 라니 MC가 좋아하는 말로 더럽잖아요. 좋아하지 않습니다. 네, 뭐 그런 것도 많은데 이 여자 대표님께서 정말 철저하게 관리해 주시고 방송으로 우리가 보는 아이돌이나 많은 가수들이 겉은 화려할지 모르지만 그 한 번의 안무와 그 한 번의 노래를 부르기 위해서 시청자들을 위해서 정말 많은 것을 포기하고 자유를 저당 잡히고 많은 희생을 하는 것을 우리가 시청자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고 또 그래서 응원해 주셔야 되고 이 친구들이 정말 잘 되게 해야 될 것 같아요. 맞아요. 맞아요. 진짜 저는 이 플립 씨 얘기를 항상 들으면서 이게 옆에서 보고 있으니까 그 사람의 기운이라는 게 있잖아요. 이 막 플립 씨 그 기운이 막 이렇게 넘쳐 끼울 또 끼지만 이 자기의 그 플립 냄새도 나. 이렇게 막 뭐든지 막 이렇게 나오는 게 그 정말 그때의 모습이 보여지는 것 같아요. 그 전국 노래자랑이며 어떤 유랑극단에서 자기가 막 사람들 앞에서 보여지었던 그 느낌이 느껴질 정도로 이렇게 사람이 그 느낌이 기운이 아직도 있다고 할까요? 그러니까 이 기운을 정말 끝까지 가지고 뭐 솔직히 요즘 아이돌이나 이렇게 준비하는 뭐 많은 연습생들도 힘들겠지만 그래도 그 아이들과는 좀 마인드가 다르지 않나라는 생각을 좀 했어요. 저는 그 아이들과는 다른? 네, 제가 아이들이라고 하기에 좀 또 그 나이가 들켰지만 저 그분들께 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이렇게 준비하고 있는 과정에서 정말 많이 힘들고 정신적으로도 힘들고 진짜 죽고 싶기도 할 정도로 그런 날들이 많을 거예요. 저도 그런 날들이 많았으니까 지금도 그런 날들이 많고 그런데 그런 날들이 많고 또 주위에서 아이고 힘들겠다 아이고 고생한다 아이고 너 그래서 어쩌냐 너 그러다 죽는 거 아니냐 막 그런 말들을 듣고 있다면 잘하고 계신 거예요. 그거는 나중에 진짜 정말 멋지게 성공할 수 있는 가능성이 정말 많은 거예요. 정말 그럼요. 잘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말들을 들을 때 그래 나 너무 힘들어 그래 나 정말 죽어야겠다 이런 생각이 아니고 그래 나 정말 잘해나가고 있는 거구나 그러니까 주위에서 이렇게 저한테 얘기를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고 끝까지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끝을 봐야 돼요. 사람은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끝까지 가봐야 돼요. 네, 멋있다. 네. 하여튼 아 나도 지금 되게 힘들고 죽고 싶은데 좋은 길을 가고 있는 거네요. 네, 굉장히 즐거워 보여요. 제가 아주 힘들고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요 제가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잖아요. 너 그렇게 힘들어서 어쩌냐. 그런데 생각해보면 지금 제 결과는 사투리도 고쳤고 다이어트해서 살도 뺐고 얼굴도 예뻐졌고 미친 지금 몸매 미친 몸매 원더우먼 그렇게 열심히 노력한 결과가 지금 이렇게 나타난 걸 보니까 먹어야겠어요. 나타난 걸 보니까 그렇게 고생한 만큼 결과는 온다는 것을 이렇게 보여준 것 같습니다. 세상에 공짜는 없고 고생한 만큼 네 정말 사람은 노력한 만큼 얻을 거예요. 진짜 정말 소수의 분들이 아닌 이상 금수저가 아닌 이상 당연하죠. 열심히 해 당연한 얘기를 자꾸 하고 있는데 스탠더 스탠더스라서 그러니까 윤정 MC 또 마무리 멘트 한번 해주시죠. 네
저도 앞으로 고생 많이 해야겠습니다. 지금도 고생스러운데 앞으로 더 고생을 해서. 약간 폴리스는 우리가 잔소리 듣고 가는 것 같아요. 아, 더욱더 네. 빛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도자기처럼. 뜨거운 열 속에 가득. 이미 열 속에 있는 것 같은데. 네, 인터넷으로 가면 항상 그 뭔가 이 비유가 문학적이 되고 상당히 고차원적이 되는 것 같아요. 우리 이 좌충우돌 이 방송의 퀄리티를 급상승시켜주는 항상 우리 은정 MC의 멘트 잊을 수 없죠. 제가 낮춰놓고 올려놓고 지금 힘들지 않으면 틀릴 수 있는 거죠. 지금 어렵기 때문에 죽고 싶을 만큼 힘들다면 여러분은 올바른 길을 가고 있는 것이다. 우리 좌충우돌 하면서 미래에 자기의 꿈이 그게 100% 다 완성이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 과정 속에서 우리는 참 좋은 사람들을 만나게 될 것이고 만약에 이 유플립이라는 사람이 그때 그냥 거제에서 가만히 있었더라면 유랑극단도 나가지 않고 모래자랑도 나가지 않았더라면 오늘 이 자리에 미스코리아 옆에 감사합니다. 저는 미국에서 왔어요. 하버드 내가 여기 왜 있는 거지? 내가 잘 모르겠어. 가끔씩 난 왜 여기 있는 거지? 난 뉴욕에 있어야 되는데. 저는 매우 힘듭니다. 매번 너무나 아름다운 이 외모가 출중한 분들이랑 방송을 하는 게 죽고 싶을 정도예요. 너무 힘들어요. 미녀와 미녀 사이에 잘하고 있는 거야. 네. 우리 유플립 양이 풀립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풀립 속에서 더 커다란 꽃이 피고 만개가 되어서 더 많이 알려지고 트로트계에서도 연기자로서도 이 엄청난 에너지와 끼가 무궁무궁하게 발전되도록 무궁무진하게 발전되도록 네. 우리가 희망을 드리면서 많이 사랑해 주시고 시청자 여러분 유플립 많이 사랑해 주십시오. 네. 네. 그... 마무리 멘트 해도 되나요? 네. 네. 제가 학교 다니면서 이제 친구들한테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저는 그 꿈 없는 애들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탁에 나가서 얘기를 했죠. 칠판을 두드리며. 왜 꿈이 없냐? 나는 꿈 없는 애들이 이해가 안 된다. 왜냐? 게임 목숨은 세 개, 네 개가 있는데 사람 목숨은 하나다. 그러면 하나면 이렇게 세상이 좋고 이쁘고 멋진 것들이 많은데 경험해보고 싶지 않느냐? 왜 꿈이 없느냐? 하고 싶은 게 있으면 해라. 하고 싶은 게 없는 게 나는 이해가 안 된다. 만약에 저 앞까지 가고 싶어? 그러면 저 앞까지 가는 거야. 이것도 하고 싶은 걸 이루는 거야. 그렇게 하면서 하고 싶은 걸 찾으면서 이루고 성장해라 라는 얘기를 했었어요. 이렇게 하면서 이제 저도 그렇게 하고 싶은 걸 하고 찾아 나가면서 이제 점점 더 성장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앞으로의 네. 지금 제일 가까운 목표? 제일 가까운 목표는 이제 신인 여배우상 받기. 오! 응원하겠습니다. 기대하겠습니다. 우리 다음 국제화제 나갈 때 또 이렇게 한번 또 말 되면 같이 네. 또 이렇게 작품도 해보고 하면 되겠네요. 좋습니다. 네. 하여튼 오늘 와서 느낀 건, 인생은 게임과 달리 생명이 하나밖에 없다라는 거. 여러분이 정말 하고 싶은 거 더 이상 늦추지 마시고 당장 하세요. 그 길이 너무 힘들고 죽고 싶어도 여러분은 죽지 않습니다. 네. 파이팅! 파이팅! 감사합니다.